어제 이제 혜지 형 얘기했을 때 이제 공 칠 때 좀 뭔가 느낌이 좀 왔다 그랬는데 오늘 좀 어떤가요? 뭐 오늘도 뭐 커브랑 이런 게 몇 개가 좀 어 좀 평상시랑 좀 다르게 갔었던 것 같고 체인지업도 좀 원래 타자 바깥쪽으로 가야 되는데 좀 어 반대쪽으로 커터 쪽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공들이 있었었고 그런 뭐 몇 개가 어 오늘도 여지없이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. 오늘 방금 전에 이제 잔슨이 이제 손가락이 좀 금갔다고 들었는데 뭐 이제 피쳇이나 채권까지 부상당한 것 같은데 나머지 선수들한테 조금 더 금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없으시죠? 저 아무래도 이제 뭐 부상 선수들은 방금까지 회복하여서 경기다가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경기다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기 나가서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모든 선수들이 근데 매 경기 다 그렇게 당연히 준비하고 똑같이 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부상자들이 많을 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경기를 해야 될 거라고 피없는 상황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계속 체인지업 던지다가 이제 나였단 말이죠.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주무기에 좀 홈런을 맞은 건데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. 뭐 일단 뭐 처음부터 플랜은 일단 그 선수한테는 변화구 위주로 갈 생각이었고 근데 뭐 그게 오늘 체인지업 중에 가장 안 좋은 하나 중에 좀 안쪽으로 들어오는 커터식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가장 안 좋은 공이 또 그거를 장타로 연결되는 성능을 됐었는데 뭐 근데 뭐 초고부터 맞을 때까지 체인지업으로 던지는 게 그게 좀 아쉬웠던 거고 참여하고 4회 득점 그 주자들 나갔을 때 막아낸 게 좀 오늘 경기 좀 영향이 크게 미친 것 같은데 그때 좀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일단 아무래도 근데 3회가 더 중요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최대한 희생 플라이도 안 줄 생각으로 좀 더 삼진이나 최대한 그라운드볼을 유도할 생각으로 피칭했는데 그게 또 맞아 떨어지면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또 그런 땅볼로 연결되면서 병살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오늘 공 던진 거에서 아무래도 그 상황 두 타석이 가장 크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.